저녁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 그 우리 저기 켄트기 아버님 시대에는 그 저희처럼 이제 장군으로 전역하면 되게 이제 공직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계급에 따라서 뭐 석유공사 사장도 가고 석탄공사 사장도 가고 대사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군 출신들이 지금 방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방산 쪽보다는 교육 쪽이 제가 할 사명이고 또 제가 거기에 맞는다고 또 주위에서 그 저를 많이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주변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지만 제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강단에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박사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군님의 눈을 보면은 진정성이 예전에 그 영화 슈렉에 나왔던 고양이가 한번 해주시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항상 강연을 하실 적에 나비 넥타이를 매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저도 이게 보타이를 하기까지는 용기가 대단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역을 하면서 뭔가 변화된 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 내가 내적으로 변화된 것을 뭐 나는 변했어라고 해봤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고 아까 저 생민 디자이너처럼 이건 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러면 나도 변신을 해보자. 그게 가장 좋은 게 이게 보타이였고 제가 이제 사관학교 교수를 할 때 용기를 갖고 저도 해봤더니 특히 그 여학생들, 여생도들이 잘 어울린다고 뭐 저한테 그 격려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는가요? 네. 네. 그러니까 장군님의 그 그 장군님의 인생에서 많은 그 척도들이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여성을 빼고는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하나 제 꿈은 우리 켄트김이 하는 아주 교육 사업 그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쪽을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밤에는 그런 꿈을 제가 매일 실천을 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꿈이 꼭 이루어지길 저도 다시. 감사합니다. 네. 용기 100배. 용기 100배. 자, 제가 용 하면 여러분이 기, 그리고 제가 100 하면은 배. 자, 용. 기. 100. 배. 오케이, 좋습니다. 또 질문. 네. 지금 네. 그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듣고 싶다라는, 지금, 토크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백님이 토크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괜찮습니다. 네, 정신세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35년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 중에서 비행사고로 순직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관학교 의형, 나보다 두 살 위에 의형도 있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있고 제가 지휘관할 때 데리고 있었던 조종사도 있고 또 우리 동기생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어느 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비행 나가는데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공군에서는 한 1년에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하루에 두 건 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항상 비행을 하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대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괜찮아. 쓸데없는 뭐 확신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은 저희한테 필요 없습니다. 준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 대신 옛날엔 준비를 안 했어요. 비행 전에도 술 먹고 음주 감호하고 빵빵한 사람하고 같이 자고 오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1년에 한 건 아니면은 뭐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비행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만 있지 어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믿긴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아멘이네요. 아멘. 그런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 그런 제 자신이 할 건 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그 덕택으로 지금까지 무사히 넘겨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두 번 그 죽을 고비는 있었습니다. 참 바람직한 그 장모님이신 게, 오늘 들었던 게 부인을 존경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 부인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굉장히 많은 그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한 남편상, 이제 남자의 상. 하지만 꿈은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신 이 이야기는 절대 저기 우리 사모님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다 편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 UFO를 UFO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를 몰다가 이렇게 뭔가 미확인 물체를 본 경험이 있으신지. 저도 UFO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아직 본 적은 없고, 그 저희가 이제 야간 비행할 때 비행기는 아닌데 바다에 수많은 비행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거의 뭐 죽을 뻔한 경우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행 착각 때문에 많이 나는데, 그게 밤하고 또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UFO는 본 적 없습니다. UFO는 본 적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네, 또 질문. 질문은 대한민국 공군의 실정 그리고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해외를 비교해 봤을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 주변 강국들하고 또 북한을 이렇게 우선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모든 뜰 수 있는 거는 전부 공군으로 칩니다. 헬리콥터도 공군이고, 뭐 약간 뭐 연습기도 공군이고, 전투기도 물론 공군이지만은 비행기가 30년 이상 된 비행기가 많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대수는 뭐 비밀이니까 뭐 한 400여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 전투력은 막강하고요. 조종사들도 전 세계에서 뭐 미국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기 친구들과 후배들과 이렇게 100여 명이 이렇게 전사를 하고 순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참, 저희는 그냥 공군 뭐 이렇게 군인 하면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모님을 어디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 사모님을 만난 것이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언제 드셨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제 여동생의 그 대학교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집사람을 처음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현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 결혼을 이제 하기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먹고 나서는 좀 테스트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한다 그러면 실제로 좋아하는지, 막 걷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막 같이 걸어보고, 편지도 제가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인 것처럼 하면서 내용을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약간 흉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나쁜 남자. 네. 또 하나는 제가 국립묘지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그때만 해도 조종사도 사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도 비행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지 하기 위해서 국립묘지에 가서 한 달 전에 순직한 우리 선배 묘소에 이렇게 가서 우리 선배다. 근데 언제 어디서 순직을 했다. 라고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그날 집사람이 하도 긴장을 해서 갔다 와서 몸살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솔직히 와이프를 좀 테스트 좀 했는데 제가 아까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결혼하려고 하는 쌍이 있으면 결혼 준비 잘 돼? 하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말에는 예식장을 잘 잡았냐 뭐 혼수를 뭐 했냐 그 말이 아니고 결혼을 할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를 저는 물어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좋을 때만 말고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 또 사랑이 좀 식어가는 시기 사랑의 그 효과는 3년이라고 저는 맥시마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버틸 것인지 근데 저희 집사람 이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잖아요. 네. 수습 중이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현명합니다. 남편을 보장할 줄 알고 또 사기를 또 올려줄 줄도 알고 가끔 이게 올랐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여자를 얻는 게 제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어떤 군인 사회에서의 그런 분들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뭐 결론을 내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만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성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하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지능이나 뭐 EQ 뭐 그런 것들도 많은데 왜 흔해 빠진 성실이냐. 그런데 단기간에 반짝하고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또 5년 10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성실성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에 제가 결론을 이제 도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표 지향적인데 아주 성실하다. 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 백배에서의 핵심은 성실하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짧게 나와 한번. 그러니까 국방력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죠. 네. 아주 그 심각한 문제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잘 없어요. 육군 사업이나 해군 사업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는데 유독 비행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그 뭐랄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정확한 정보를 언론이 보도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F-35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세계 최강 F-22 다음 넘버 2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비행기고 개발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 가지 시험 비행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지 그와 비교해서 다른 경쟁 기종들은 그야말로 개념적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비행기를 따라갈 비행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경부고속도로 할 때 문제 많다 그러더니 문제 없고 KTX 개통한다는데 문제 많다 그러더니 뭐 없고 인천공항 개항하는데 문제 많다 그러더니 없고 근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너무 제한된 편향된 그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과감히 자기의 성적표까지 공개를 하시면서 그것도 게다가 빵점을 받으신 빵점 공군, 빵점 장군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금 당연히 긴 맛이 있었지만 뭐 또 길어야 또 장맛이다 그런 말이 있나요? 없죠. 네. 어쨌거나 이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본인이 후배에게 기회를 준 것이 어찌 보면 자기의 기회를 깎아먹은 실제 살아본 경험 속에서 결국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거를 놓치면 결국 자기 눈을 파게 된다라는 매우 정말 뼈저린 이야기를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청장년, 노년까지 지금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용기는 줄어 있고요. 패기는 줄어 있고 불경기인 이 마지막 이 한마디로서 한번 정리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남을 그러니까 우리 자조론에 보면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남을 돕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는 이제 군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공군을 위해서 또 뭐 국가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루틴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전역하고 나서 뭐 조그만한 정성이지만은 뭐 남을 돕는 그런 활동을 좀 해봤어요. 그때 일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남을 내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뭔가를 했을 때 굉장히 다가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막 뭐 기분도 좋아지고 또 내 일도 잘 되고 저도 희망고 첫 모임에 가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망고나무를 하나 심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일도 더 잘 되고요. 또 밝고 뭐 제가 만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그런 친구들하고도 더 소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인생도 더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다가 지금 뭐 100살 넘어서 살까봐 걱정입니다.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항상 조심스럽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지고 나를 결국 돕게 된다. 우리 오늘 전역하신 공군 장군님 박경종 장군님의 소중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